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요. 감자를 한번 심어 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요 감자는 지난 여름에 제가 먹다가 남은 감자 이렇게 싹도 나고 막 이래서 아, 요걸 한번 심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요즘에 최근 제가 그 제주 돼지 감자 있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요거는 사온 건데 제가 이렇게 씨눈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몇개 이렇게 잘라서도 심어보고 통째로도 한번 심어보려고요. 그래서 감자가 진짜로 집에서도 잘 자라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흙을 준비를 했고요. 이 흙은 귤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요거를 쌀뜨물에 담아가지고 여기 물을 조금 섞어줬어요. 이 흙을. 그리고 감자를 한번 우선 심어보겠습니다. 통째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넣어가지고 심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감자 두 개를 자른 거거든요.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고요. 쌀뜨물에다가 요거 바나나 껍질하고 귤 껍질 담아놓은 거, 이거 물을 희석해서 담아놓은 거거든요. 흙을 여기다 좀 덮어주고요. 주고 난 다음에 요 감자가 좀 보이는 것은요 흙을 조금 더 덮어줘요. 감자가 언제쯤 싹이 나는지 또 싹이 났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감자가 싹이 감자 잎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다닥다닥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씨 감자가 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저번에 이렇게 처음에 심었을 때 씨는 좀 많이 나온 아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너무 싹이 안 나갔고 좀 봤더니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한 25일 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잎이 거의 한 20일 정도부터 이렇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주 커져버렸네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좀 시간이 가면은 요것도, 또 잎이 나오겠죠. 네. 또 다음, 다른 거 한번 파보겠습니다. 심었던 거. 네, 요것도 이렇게 싹이 나오긴 하는데 시간이 더디 걸리네요. 거의 25일 정도 됐는데, 1월 말일 경에 심어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조금씩 싹이 나오기는 하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온 상태에서는 금세 나오는데, 요 씨눈이 나오기까지는 또한 20일 정도가 걸리네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또 다른 화분에 심어줘도 되고, 여기다가 그냥 계속 키워도 되고, 어떤 거는 씨눈이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나오려고 막 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자마다 참 특색 있게, 조금씩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은 뭐 거의 저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준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영양이 있는 물을 줬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지금 한 개? 두개 정도. 아, 근데 막 여기 또 이렇게 아, 옆에도 이렇게 감자가 또 싹이 나네요? 싹이 난게 있네? 요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감자가 또 열리겠죠? 이 안에.
신기합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그 감자 캘때 있잖아요. 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싹이 나서 다시 이제 좀 심어주면 또 요거처럼 감자 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다시 또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감자마다 물론 시감자가 조금 더 빨리 되는 시감자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감자마다 시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흙 속에다가 파묻어 두면 또 이제 감자가 또 자라겠죠. 이렇게 다시 심어 놓고요. 요거 이렇게 감자 싹이 난거 오늘 보여드리면서 참 집에서도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키워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요즘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농부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심어 놓으면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잘 자라서 너무 기특하고 네,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자.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감자 키우는 법도 알려드리면서 이게 감자가 한 20일 이상 돼야 이렇게 잎이 나오고 25일 이후가 되니까 이렇게 감자 잎도 나오고 잎이 아주 커다래지네요. 근데 요게 한 두세 달, 세달 정도 되면은 밑에 그 감자가 또 주렁주렁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제 이 아이들을 다시 더 키워가지고 또 신기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캘때그 사악의 기쁨을 또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시험을 해보고 이제 옥상에다가 또 저는 또 감자를 나중에 스티로폼 박스나 이런 데다 아주 한번 키워 먹어 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